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소고기 뭇국하고 요거 이제 마트 가서 산 건데 요거는 이제 훈제 삼겹 슬라이스 요거 해고 같이 먹을 겁니다. 밥을 맛있게. 일단은 모든 요리는 시작할 때 끓일 것, 절일 것, 불릴 것, 데칠 것 먼저 하는 건데, 끓일 것 소고기 뭇국 끓여야겠죠. 일단 무부터 손질할게요. 이거는 이제 무는 이거 이제 이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껍질을 일단 벗기고. 무가 얼마 안 남아서 이거 다 쓰려고요. 무가 몸에 좋죠, 그죠? 늘 말하지만은 뭐 감자, 무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식자재예요. 가격 저렴하고 양 많고 보관도 오래 할수 있고. 정유리님 또 인사를 두 번.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좀 끝에 부분 조금 변색된 것만 좀 잡아줘. 그냥 먹기 편하게 썰면 돼요. 보이나? 아, 지금 제가 좀 손에 힘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거 할 때는 스무스하게 이렇게. 여기 팔목에 너무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이렇게. 아이고. 그러면 이제 뭐 시원하게 딱 이제 잠시만. 요거 되는 거는 다 냄비에 넣고 있다. 정유리님은 다 식사하시나요? 조금 이제 이 무가 약간 좀 많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저런 손배웠어. 저런. 항상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요리는. 안전이. 요리가 은근히 위험해요. 아, 이거 누가 많네. 아, 다 먹으냐. 이 요리가 불, 칼, 기름 다 있잖아. 위험한 건 다 있잖아요. 은근히 위험해요. 항상 조심조심. 어, 맛있겠네요. 조금만. 아이고.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소고기를 넣을 건데 그 전에 이거 살짝 이제 참기름 조금 넣어가지고 불장시킬게요. 이거 이제 소고기는 국거리용 소고기인데요. 제가 미리 이제 여기다가 물하고 미향하고 해가지고 담가놓은 거. 담가놓으면은 핏물도 빠지고. 그 미향 미림 등록 요 맛술이 그 고기 잡내도 빼줘가지고 이제 물에 한번 이렇게 헹궈주고. 열심히 가졌고요. 이제 소고기를 넣어서 살짝 볶은 다음에 끓입니다.
잠깐. 어느 정도 먹냐면요. 이 소고기가 겉에가 살짝 익은 느낌. 제품을 넣어볼게요. 잠시만요. 이제 물 넣고 끓이면 돼요. 이제 요게 끝이 아니죠. 이제 뭐 파만 눌러야죠. 아, 치즈 같아요. 아니면 생각보다 무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진짜 많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일단은 고기에 이제 날고기를 만져가지고 생물을 만진 거라 깨끗이 씻어주고. 젓가락도. 잠시만요. 네, 물기를 좀 빻고. 타마늘 넣어주시고. 타마늘 넣어주시고. 제가 이제 육수를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감칠맛 나게 간장은 한 반큰술 넣겠다. 간장으로 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간장은 좀 생맛 나게. 금칠맛 나게. 이렇게 하고. 간은 소금에도. 간은 소금으로. 아, 그거 넣지? 알겠습니다. 소금. 그리고, 멸치 액젓. 제가 이제 뭐 육수 안 했으니까 멸치 액젓으로 찍어냅니다. 이건 좀 한 큰일 될 것 같아요. 후추. 후추는 이제 직접 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숟가락에 덜어서. 왜냐면은 직접 뿌리면은 여기 있는 수증기가 후추통에 들어가면은 후추가 굳어요. 따로. 여기서 이제 기호에 맞게 이제 살짝 좀 매콤한 게 좋다. 그러면은 청양고추 넣으면 맛있고요. 한 개에서 반 개 정도. 예, 네, 그럼 됩니다. 요거, 요거는 잘라주고. 요거는 저 삼겹살 구울 때. 어차피 훈제로 나오는 건데, 살짝 구우니까. 그때 이제. 양파도 좀 같이 구우려고. 준비하고. 저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소고기 묵고기 끝인데, 여기에서 선택이 들어가죠. 여기서 이제 뭐 밖에서 사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럼 그때는 이제 MSG 넣어요. MSG. MSG 넣을게요. 미원. 미원 넣고. 그리고 다시다도 좀 넣을까? 다시다가 이게 습기 때문에 약간 굳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SG 넣을 때 항상 하는 말. 아예 정렬이네요. 항상 하는 말은, 저 MSG 안 넣어도 정말 요리 잘하는데, MSG 일부러 넣는 겁니다. 예전에 뭐 TV에서, MSG가 몸에 나쁜 게 아닌데, MSG는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방송을 했었죠. 그래서 MSG에 대해서 되게 인식이 안 좋아졌는데, 저는 이제 그런 MSG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게 있는 거고. 예, 좀 끓여야 돼, 이거. 끓이는데, 끓이는 동안 이거 하면 되거든요? 네, 잠깐만. 하기 전에. 한번 사진 한번 찍어. 사진만 찍고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거 인스타를 해가지고, 아이고. 인스타를 해서. 아니, 광고 같네. 아니, 광고 같아.
요거를 옆에다가 옮겨가지고 요거는 좀 끓이고 이제 좀 그거죠 그 소고기랑 무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나오라고 좀 더 끓여주고. 근데 벌써부터 냄새 되게 좋아요. 벌써부터 냄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옮겨주고 가스레인지 한번 닦아야겠다. 여기 여기는 잠깐 기름을 잠깐만. 마리오님 반갑고요. 혹시라도 지금 뭐 트위치나 카카오로 시청자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요리할 때는 채팅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 모니터링이나 핸드폰이 두 개인데 그걸로 지금 아프리카랑 유튜브 지금 채팅 보고 있어요. 이제 요 삼겹살 하면 되고 하기 전에 요거 일단 허브솔트 좀 뿌릴까? 양심 느낌 나네. 맞아, 훈제 삼겹살이 어차피 다 맛있어. 아, 인정. 밥도둑 인정. 장면님도 반갑고요. 입맛 없을 때 소고기 묵고 먹으면 맛있죠, 근데? 좀 줄여야 너무 크다. 훈제 삼겹 슬라이스. 아이 잠깐 잠깐 이거 한번 살려. 아니 빨리 해야 되는데. 아, 이거는 이제 삼겹 슬라이스 다 익어서 나온 거라서 1분도 안 걸렸네요. 살짝 데우기만 하면 되는 거라. 마트에서 쓴 마트에서 오늘 장마트야. 완성! 여러분 완성! 저는 이제 좀만 끓이면 될 것 같아요. 좀 푹 끓여서 언제까지 끓이냐면은 저 이제 무가 살짝 좀 말랑말랑해졌을 때 그때까지 하면 됩니다. 아 이건 사진 못 찍었네. 이거 안 써도 되지. 일단 요거를 먼저 준비할게요. 훈제 삼겹 슬라이스.
쌈장을 좀. 그만 좀 삼겹살이 먹고 싶어가지고. 놀래라. 저장을 좀. 이제 옮겨다 하면 돼, 뭐. 다 됐고. 그리고 이제 마늘 향하고 양파 향 좀 나게 일부러 이렇게 참여해. 그냥 먹어도 맛이 있겠지만. 양파를 좀 더 할 거라나? 요거 완전히 까면 이거는 물 반을 이거는 그냥 안 됐다. 그러셔야 돼. 어쨌든 완성, 여러분들. 지금. 요거랑, 저거, 요거 이제 옮겨놓으면 돼요. 다 익은 것 같아. 저, 그 소고기 묵국도. 살 좀 찔게요. 국자로 자 짜잔 여러분들 아우 소고기 묵고 완성. 맛있겠죠? 요 사진 찍고 이제 먹방 넘어갈게요. 아 뜨거. 됐다. 더워. 이제 확 더위가 올라오는데. 녹화를 끄고. 하이 리사 하이.